화면에서 제조사와 스마트폰 기종을 선택하자 각국의 출고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출고가 비교 공시 사이트입니다. 17개국 11개 기종에 대한 정보가 담겼습니다. 국내 가격, 해외 가격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 반응은 어떨까? 출고가가 아니라 실제 부담액을 보여주는 일반 대리점 사이트에 비해 정보 제공량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어렵고 이거 좀 약정으로 좀 뭐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거를 비교해서 이게 뭐 공시가가 얼마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또 각국 출고가를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라별 시장 상황과 세금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단말가에 대한 더 넓은 해석을 주문합니다. 출고가 시장가를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도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과도한 과하게 높은 이익을 취할 정도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걸 공정거래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휴대전화 비교 사이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더 많은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CNBC 이시은입니다.